책을 읽는다. 네, 자, 올겨울 방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24번째 선정고서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네, 그리고 25번째 선정고서 희망의 이유. 네. 존댓말로 수업받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필독서입니다. 오늘 하자하자 청결산 특집으로 이 두 권의 선정도서를 읽은 네, 청소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냥 보내면 섭섭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 아주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죠. 바로 제주 감귤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 생기포 감귤과 함께 바로 이 황금 책갈피. 황금 책갈피. 예. 독서왕 두 분을 뽑아서 예.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예요? 아, 예.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아까 예. 저기서 저희 네.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오, 예. 학생들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제 설레어하고. 예. 최근에 읽은 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모리아 함께하여 되게 좋아해서요. 한 번 더 읽었어요. 아, 한 번 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읽으면서 그 줄거리들을 파악하는데 한 번 더 읽을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나비지라는 책을요. 선생님한테 소개받아서 읽게 됐어요. 나비? 지뢰요. 지뢰. 그거 어떤 책인가요?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외과 의사인가? 네. 그 이야기인데요. 전쟁 고아 같은 사람들이요. 그 나비 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그 지뢰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오, 그런 책. 그래서 말이죠. 네.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정돈이 돼요. 18사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중국 춘추시대 때 여러 인물들에 대한 짤막짤막한 얘기를 이제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뭐 맹상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아는 뭐 태공망 여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흔히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전혀 모르거든요. 아, 내 영혼의 따뜻했던 날들. 내 영혼의 따뜻했던 날들. 그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아 정말 그게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아 저는 아까 딱 오자마자 학생들 모였었잖아요. 네. 이분이 가장 먼저 아 예 안녕하세요. 사진 좀 그래서 저도 인솔하고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오늘 서울에 눈이 왔기 때문에 눈에 대한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은 이불인가 봐. 춥고 추운 겨울 땅 속 오들오들 떠는데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서 하늘이 덮어준 이불인가 봐. 야. 아 오늘 집을 나올 때 눈이 왔어요. 그렇죠. 이제 아들한테 예. 저희는 눈이 왔다. 우리 애는 유치원 안 가면 안 되냐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말이죠. 네. 독서왕을 뽑아야 됩니다. 일단 두 권을 다 읽으신 분만 맞아요. 예, 희망의 그렇죠. 이유와 과학 콘서트를 본인이 읽고 아,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딱 침팬지를 이제 하러 그 오지로 갔어요. 근데 그 오지에서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요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걸 자기의 행복처럼 동물들과 완전히 나중에 동화 되다시피 해갖고. 완전 이제 제인 구달이에요. 침팬지화라고 할까? 네. 네. 희망의 이유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팬지를 사랑하고 그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열정과 끈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전 머피의 법칙이라는 파트를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꼭 잘못된다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거에서도 왜 이게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렇게 쇼핑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있는 네. 구조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비틀즈의 노래 같은 것도 우리가 아 멋있다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는 노래도 어떤 규칙적으로 만들어졌다든가 네. 여기 보다 보면요 크리스마스의 물리학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산타가 만약에 있다면 몇 초 만에 주차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몇 초 만에 선물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다음에 몇 초 얼마나 되는 선물의 양이 얼마나 무거운가 상상을 하다 보면 되게 너무 웃겼어요. 제가 1.6톤짜리 막 선물 꾸러미를 뭐 몇만 마리의 사슴들이 한꺼번에 끌고 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각 한 명씩 그렇습니다. 제작진과 협의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김진영 학생을 아, 김진영 학생 예, 예, 예. 정예령 어린이를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금 책갈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사이에 끼어서 좀 더 많이 보라는 의미로 드립니다. 다음 주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청결산 특집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